전 세계에 계신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저는 한 달째 지금 감기가 좀 낫고 있지 않아가지고 약을 먹고 막 수액 맞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은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고, 올해 감기 좀 독하다고 하니까 예방접종 꼭 맞으세요. 네, 오늘 리뷰할 신발은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하신 제품입니다. 조던 하는데, 나도 조던 하나쯤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나에게 조던은 너무나 먼 산이고, 매장에 가보면은 조던 마크가 막 있는데, 신발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이건 또 조던이 아니래요. 조던 마크가 있는데 왜 그럴까? 이 매니아들, 이 사회를 일부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 그 리셀가를 만들고 있는 조던들은 전부 다 넘버링이라고 합니다. 넘버링이 무엇이냐? 조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뭐 이렇게 쭉 숫자로 올라가는 시리즈를 조던 시리즈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파생된 조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물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도 있겠지만, 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막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이죠. 뭐 그렇다고 판매량이 낮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세계예요. 기능성으로 운동화에 운동 기능성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고, 신발을 어떤 컬렉하는 이런 매니아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요 매니아적인 부분의 입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품으로 조던을 시작해야 되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돈이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입문이 힘든 겁니다. 돈이 많으면은 제일 좋은 거 하나 주세요. 트래비스 스캇 하나 주세요. 이러면 되겠지만, 저희가 뭐 그렇게 막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께 조던을 입문할 수 있는 바로 그 제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입장에서는 조던의 기본 넘버링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군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사람들이 조던 1 오지 하이탑만을 좋아하는데, 미드탑을 했더니 또 오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안 좋아하는, 뭐 그냥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로우탑을 냈는데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조던을 입문하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조던 1 로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굉장히 저렴 어렴하거든요. 요것이 바로 제가 구매한 조던 1 로우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저거 살만한데? 라는 말, 혹은 저거는 좀 별로다 라는 평가를 여러분들께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어떤 분이 대신 구매를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은철이 형님. 65.83유로를 주고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바로 조던 1 백보드 로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던 1 백보드 하이라는 제품, 굉장히 인기 있는 조던군 중에 하나죠. 그 조던 1의 발목을 댕강 잘라버린 로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백보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요 제품이 이제 브레드토라고 하는 제품인데, 요것이 하이탑, 요것이 로우탑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이탑은 굉장히 신기가 불편해요. 하이탑은 굉장히 신기가 불편하고, 로우탑은 굉장히 신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탑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러고 좀 알아봐주면서 좋아하지만, 로우탑은 사람들이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신발 두 개의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뭐 원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디자인의 차이도 그렇게 심한가 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다가 긴 바지를 입었을 경우에 발이 이만큼 덮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스우시의 각도만 봐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스우시의 각도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의 모델의 특징을 조금만 봐도 어떤 게 하이탑이고 로우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속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 우리들이 지하철에서 매니아들을 만날 확률은 약 100명 중에 1명 로우, 1명보다 더 낮은 확률로 그분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발이 왜 하이탑이 인기가 많아졌을까? 왜냐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플러스 이 로우탑 같은 경우에는 하이탑을 좋아하는 이런 매니아층 친구들이 보아도
괜찮네. 예쁘네. 나쁘지 않네. 딱 그 정도. Not bad. 요 정도의 제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야, 신발 내가 편하려고 사지 뭐 남한테 잘 보이려고 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더 편안한 신발 제품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요 제품 패션과 디자인과 매니아층을 살짝 여기가 매니아고 여기가 일반인층이다. 그럼 여기서 살짝 여기 걸쳐있는 그런 조던 1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테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해드린 뭐 이런 골드톤 제품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데 로우탑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백보드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로우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시당하지 않고, 야, 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시하는 사람이 문제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 야 너 잘못했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설명하기 귀찮을 때 매니아들도 좋아하고 일반인들도 예쁘다고 하고 가격도 저렴한 그렇게 입문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조던 1 로우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품 디테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토박스에 여기에 있는 검정색은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토박스 자체도 스웨이드로 아주 예쁜 오렌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3이라고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요런 부분이 하이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건 하이에도 없는 자수가 들어가니까 또 좋은 거 아닌가? 뭐 꼭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점프맨 로고가 자수로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이키가 뺀딱 에나멜로 들어가 있고요. 요 뒤축의 힐컵에도 오렌지색 스웨이드에 여기에 보시면 에어조던 로고가 바느질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은 굉장히 낮아서 신고받기가 저는 옛날에 브래드를 좀 많이 신어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조던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발 사이즈에서 반업 정도를 하시지만 조던 1 로우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를 가셔도 편안하다라는 거 놀라운 사실. 자 안에 이런 슈트리가 들어있고요. 요 안에 인솔에는 네, 조던 로고가 요 스티커 떼면 조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웃솔은 조던 1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가리를 할 때 창가리라고 여러분 아세요? 조던 하이를 신다가 이 밑에가 너무 닳잖아요? 그럼 로우를 사서 요 밑에 뜯어버린 다음에 그거랑 두 개를 쏴! 소일 스왑이라고도 하죠. 소일 스왑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샷 한번 보고 오실게요. 역시 착화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는 게 조던 1의 착화감이 막 쿠셔닝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던 1의 착화감 하이탑이 워낙에 좀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신고 벗기도 너무 편하고 그냥 이렇게 벗고 이렇게 신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신으면 들어가요. 네. 원 하이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다. 근데 이게 하이탑의 디자인에 좀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긴 바지에다만 신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신발이다. 예. 예쁘죠? 네, 여러분들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조던 1 로우. 지금은 백보드 컬러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조던을 입문하려면 조던 1 로우 제품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좋아요, 구독, 아 그럼 구독 취소가 되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